먼저 큐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할게요. 큐랩은 큐를 메모리하여 메모리된 순서대로 큐를 진행할 수 있는 큐 프로그램이에요. 메모리할 수 있는 큐는 대표적으로 음악 음향 큐, 그리고 영상 큐, 조명 큐가 있고 필요에 따라 미디 컨트롤 등의 기능을 더 사용할 수도 있어요. 큐랩의 기본 화면 구성을 먼저 알아볼게요. 크게 3등분을 해서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가운데에 이렇게 리스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메모리된 큐가 보이는 큐 리스트입니다. 큐 리스트의 하단에는 큐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 창이 있어요. 그리고 맨 윗부분에는 메모리에 필요한 큐를 가져오고 큐에 메모를 할 수 있는 도구 창이 있습니다. 옆쪽에 크게 보이는 고 버튼은 리스트에 메모리된 큐를 실행시키는 버튼이에요. 이 고 버튼은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에디트 창의 아래쪽, 큐랩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에딧과 쇼 버튼을 이용해서 쇼 진행 중에는 큐를 더 이상 수정하지 못하도록 쇼 모드로 바꾸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어요.